자,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에 32쪽. 오늘 이거까지 끝낼게요. 이 32쪽에 나오는 게 이게 무벌장지의 초색자인데 이게 송인이라고 그랬어요. 송인.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송인이라는 시인데, 송인이라는 시인데, 이 시를 좀 우리말로 그냥 써드릴게요. 무벌장지의 초색자. 이거는 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나오니까 한자로는 시간이 없어요. 한자 쓸 시간이 송인나무 송인디가 대동강수 하시지 별로는 참나. 혹시 이 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들어봐요? 자, 보세요. 이 한시에서 보면 아까 제가 앞은 기억나요? 네. 자, 보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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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은요, 쉽게 말해서 모음을 안 따지, 아, 자음을 안 따지고 모음을 따져. 자, 아자 돌림이죠. 맞나요? 네. 이걸 앞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은을 어떻게,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이거 한자 앞은 갖고 한 학기 공부해. 한 학기 공부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것까지 뭐 자세히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이게 아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송인이 정지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려시대의 시인이에요. 정지상의 송인인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를 잘 썼는지 보세요. 우, 비가 이게 여기 한자 나오잖아요. 우 있죠? 헐, 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갠단 말 들어봤지? 비가 갠. 장, 길, 길장대 긴. 이 제가 강뚝에 강뚝. 비가 갠, 긴 강뚝에. 이 칠원시는 사삼을 끊어, 사삼. 이 끊어요. 초색, 풀 색깔이 망기. 이걸 지적하면 비가 갠, 긴 강뚝에 풀 색깔이 많고, 이게 있어 보여요. 비가 갠, 긴 강뚝에 풀잎이 이들이들. 이게 있어 보여요. 풀잎이 이들이들. 이게 있어 보이죠. 이 지적을 하면 풀색이 많다는 건데 비가 개고 나면 풀잎이 막 비를 머금으니까 이들이들 하겠죠? 예. 송군 그대를 보내. 그대 남포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대동강에 있는 그 평양에 있는 지명이에요. 남포라는 곳에서 그대를 보내니까 동비가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한자 안 쓰려고 써야 돼. 슬픈 노래가 움직여요. 슬픈 노래가 북받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동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헤어져.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막 이 슬픈 노래가 북받친다는 거예요.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 물이 어느 때 다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동강 물이 언제 다 마를 거냐 이거예요.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거냐. 별루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두 사람이 남녀가 헤어져요. 여자가 여기 이제 물이 다 말랐어. 여기 물에 한 개가 없어 대동강에. 근데 눈물을 막 흘려. 눈물을 흘리면 뭐가 돼? 눈물 바다가 되죠. 이 남포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포라는 곳에서 그대를 보내니까 슬픈 노래 못 봤죠. 여자들이 막 눈물을 남자들이 흘리는 거면 많이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동강 물이 마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뽕이죠. 뽕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한자는 이렇게 뽕인지만 모르겠어요. 뽕. 진심을 뽕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아니니까 진심이긴 한데 눈물바다가 막 이렇게 배를 띄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세세카의 그 You mean everything to me에서 나오잖아요. If you ever go away, 당신이 어디로 가버린다면 there would be lonely tears to cry. 나에게 남는 건 외로운 눈물뿐이고 the sun above would never shine again. 하늘의 태양은 결코 빛나지 않을 것이고 there would be tear drops in the sky. 하늘에는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 있잖아요. 박수홍. 어떻게 하늘에 대해 눈물방울만이 남아있고 태양이 안 빛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나? 원래 이 낭만적인 말. 이제 거기서 나온 무월장 초석자. 자, 직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이제 한자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33쪽 보고 있어요. 자, 제 음모를 다르면 설명드릴게. 자, 지기. 지기는, 지기 사람 이름이라고 써요. 지기는 뭐예요? 신, 그 다음에 라, 할리, 그 다음에 이름이야. 그러니까 지기라는 사람은 신라예요. 신라는 알겠죠? 할리는 지명이에요, 지명. 지명. 이린냐는, 그러니까 역참에서 이제 돌병 같은 사람이에요. 역참이라는 돌병 사람이다. 해석해요? 지귀라는 사람은 신라의 활리는 뭐라고? 지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음을 달면서 해석을 해보면 돼. 아시겠죠? 지귀는 신라의 활리라는 곳에 뭐라고? 역참이다. 그런데 역참이라는 게 뭐냐면 포졸 같은 거, 포졸. 요즘 말하는 포졸이면 아시겠어요? 역참이라는. 근데 그 뭐냐면 그 선덕왕, 이게 선덕 여자 이름이 선덕. 이 신라 시대는 여왕 많았죠, 아시죠? 선덕왕, 뭐 진덕왕, 진성여왕 세 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선덕왕이 가나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뭐예요? 한자 읽어보세요. 사모하여. 이 정도 읽지 않나요? 사모하여 시름에 빠져 눈물을 흘리니 모습이 달로 초체, 초체란 말 쓰지 않나요? 초체하다, 이 한자는 몰라도 초체하다 이런 말 우리말 쓰잖아요. 네. 여기 초체, 여기 초체. 근데 왕문지, 왕이 들었어요. 이때 지는 뭐냐면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그거. 이 갈지자. 그러니까 그걸 들었다는 건 뭐예요? 아, 얘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해석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되게 이게 보면 로맨스적인 이야기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선덕 여왕이 뭘 들었어요? 아, 얘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소견할, 소견할. 소, 이게 불을 솟자예요, 불을 솟자. 불러서 보면서 말하는. 해석돼요? 불을 솟자라고, 솟자. 자, 밑에 음 달면서 들으세요. 불러서 보면서 말하기를, 짐, 명일. 이게 짐이에요, 짐. 우리가 왕을 짐은 이런 말 들어봤죠? 명일, 내일. 짐은 명일. 그 다음 뭐라고 써요? 어? 그 다음에 행차는 행차거든요? 행, 뭐예요? 영묘사. 행, 영묘. 영묘사에 행차할 거다. 영묘사를 절해. 영묘사라는 곳에 행차한다. 됐나요? 행차하는데 행향. 이 향은 향 뿌리고 행은 행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피운다는 뜻이에요. 행하더라 보내면 안 돼. 향불을 피워. 행향. 지금 잘 따르고 계시죠? 향불을 피우는데 여, 어, 기사, 대진. 여, 여, 어, 기사, 대진. 이게 뭔 뜻이냐? 여는 너였자죠. 너. 너는 기사, 그 절에서. 그 절이에요? 어느 뭐뭐에서. 해는 기다린다. 짐은 짐이에요. 왕이 짐은 이런 말 하잖아요, 짐은. 네. 너는 그 절에서 나를 기다려. 자, 여기까지 해석해요? 네. 너는 그 절에서 나를 기다려. 짐을 기다려. 자, 여기까지 듣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지기가 이길. 이길은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우리 이길이란 말 쓰지 않나요? 네. 지기가 이길. 이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영묘사 탑하. 이게 뭔 소리예요? 영묘사의 탑 아래로 들어가요. 탑에 영묘 영작 지 다시 지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한자를 헷갈리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 중요한 부분 그냥 동그란 치면서 공부하세요. 그거 가장 좋아요. 뭔 말 이해가요? 분석을 할 때 지기가 다음 날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영묘사의 탑 아래로 들어가. 이러면 쉽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죠. 활자 공부할 때. 이걸 그냥 보면 어려우니까. 지기가 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Wait for me. 나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대가행. 대가행. 대는 기다리면 됐잖아요. 이 가행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라는 것은 가마예요. 가마. 가마. 행은 행차. 가마가 행차하는 걸 기다려. 그 왕이 그냥 가겠어요? 뭐 타고 가겠어요? 타고 가죠. 아, 일국의 여왕인데 그냥 걸어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호련이에요. 감수예요. 호련 감수. 이 뭔지 호련 갑자기 감 즐길 감자에 잠잘 숙자예요. 갑자기 즐겨 뭘 즐겨? 자,
잠자는 거지.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긴장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 돈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해석 본 소리 알겠어요? 갑자기 즐긴다고. 뭘 즐겨? 잠자는. 그러니까 졸음이 쏟아졌다는 소리죠. 그런데 왕, 이게 참 운명이죠. 왕 도사예요. 왕이 도착했어. 어디에? 절에 도착했어. 이 도착은 죽자예요. 자, 왕이 절에 도착을 하니까 행양, 아까 행양 뭐라고 했어요? 향을 핀다고 그랬죠? 견, 지비, 방, 자, 구조. 자, 견, 문답. 지비, 방, 구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봐요. 지비가 이 방자는 바야흐로 방자예요. 바야흐로. 이 수라는 건 아까 잠잘 숫자라고 그랬죠? 이 저라는 거는 뭔가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지기가 바야흐로 잠자고 있는 것을 봤어. 그 말 이해가요? 네. 견 봤단 말이에요. 지기가 바야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봤어. 여러분의 해석을 하고 안 하니까 그냥 보고 따로만 오면 돼. 이걸 뭐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왕, 왕이죠. 왕. 탈, 탈. 이게 벗을 탈자예요. 탈자, 왕. 탈, 그 다음 비. 반. 치, 흉. 치, 저, 흉. 이게 뭔 소리냐면, 왕이 벗었어. 비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비완. 팔에, 팔, 팔찌에, 팔찌. 팔찌, 여자들 팔찌 있잖아, 팔찌. 팔찌를 벗어가지고, 이 둘째 자에 둘째 자. 둘째 자라고, 놓는다고. 이 저는 뭐냐면, 뭐뭐 애란. 어, 이거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한자 공부 좀 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모두라고 읽힐 때는 제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뭐 애라고 읽힐 때는 저로 말해요. 이 제라고 읽으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팔찌를 벗어서 둔다. 어디나 가슴 흉자죠? 가슴에. 왕이 자기 팔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이 그게 완전히 구급 공무원도 아닌데 아주 하찮은 그 관리의 가슴에다 팔찌를 준 거야. 막. 이해가죠 여기까지? 네. 거기다 줬어.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왕이 그걸 줬어. 자 그러니까 일단 볼까요? 즉 환기. 자 주고 나서 바로예요? 궁에 돌아왔어. 환궁이라는 게 뭔지 알죠? 네. 궁에 돌아와 버렸어요 여왕은. 그러니까 얼마 후에 지기는 잠에서 깨어나 왕의 팔찌가 가슴, 이건 쉽죠? 누군가를 보고 선덕왕을 기다리지 못한 걸 한스러워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죠? 민, 절, 양. 그러니까 민절이라는 건, 민이라는 건 범민할 민자예요. 범민할, 고민할. 그러니까 민절이라고 해버리면 그 범민한 것이 이제 끊을 절차인데 이걸 이제 좀 의역을 하면 범민이 오래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민절이라고 그래요. 좌절에 있어요. 양구라는 것은 진실로 오랫동안, 진실로 오랫동안 뭐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왕을 보려고 했는데 여왕이 팔찌만 주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좌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좌절하겠죠? 이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이 문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어, 그래서 어찌라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 지기가 돼야 한다니까? 맞을 틀렸어. 그리고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좌절에 휩싸여가지고 심하출. 자, 마음에서 불이 나와. 마음의 심장에서 불이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 귀신. 이게 불탈 소자거든. 불사를 소자. 그 몸을 불살라고 했어. 이야, 대단하죠? 심장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자기 몸이 다 타버렸다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심화, 불이 나와서 소, 불살라요. 그래서 지기가, 즉, 변화기예요. 지기가 즉 변했어. 확 불기신으로 변했어. 그러니까요. 확 불기신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의 왕은 술사. 술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마법사 비슷한 거예요. 도술사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에게 술사에게 명해서 이제 그죠? 주사를 이게 주사예요. 주사를 짓게 했어. 그러니까 주술적인 식을 주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기 심중화. 지기의 마음 속에 확 불이 있다. 해석되죠? 지기 심중화. 지기의 마음 속에 불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소신 뭐예요? 변화신이죠? 그러니까 소신, 몸을 불살러서 변했다는 거예요. 사신으로. 여기까지 해석돼요?
몸을 불사해서 사신으로 변했어. 그다음에 그렇죠. 소신은 그래서 사신으로 변했고 그다음 뭐 다음 아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뭐예요? 흐를 유자죠. 유이 창 해외 이 이게 이제 흐를 유자에 옮길 유자거든요. 창에 푸른 밖 밖으로 푸른 바다 밖으로 푸른 바다 밖으로 옮겨 흐를 유자에 옮겨요. 그래가지고 불견 불상지에 서로 보지도 서로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불견 서로 보지도 말고 불상지 서로 가까이 하지도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당시 사람들은 이 충문을 문과 벽에 붙여서 화재를 막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나 왕을 여왕을 사랑을 해가지고 불귀신이 되버렸다. 불귀신이 돼가지고 그런 서로 보지도. 그러니까 화재는 그럼 신령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직이라는 그 이게 뭡니까? 삼국 유사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분이 고전을 공부를 할 때 그냥 또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나름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 35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보세요. 34쪽이 후행인데, 자, 호천망극이에요. 거기에 한자도 몸을 다 써요. 호천망극. 호천망극.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호자가 뭐냐면, 하늘 호자, 하늘 호자. 하늘 천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망극이에요. 호천망극. 그러니까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는 하늘은 넓고 끝이 없다. 하늘처럼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커서 갚을 수가 없다. 이 망극하다는 말이 이게 참 우리나라의 그 사극을 보면 재밌는 게요. 망극하다라는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 냐면 뭐 너에게 뭐 영의정을 준다 해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죠. 근데 너를 뭐 죄를 사약을 먹여라 해도 뭐라고 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극 보다 보면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영어를 좀 전공했습니다. 제에게 저자에게 사약을 주어라. 성은이 망극합니다. 근데 생큐라고 나와요. 생큐. 이거 말이 돼요?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참 이게 어렵다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반포지효. 반포지효. 반포지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마귀야. 까마귀. 이게 다시 반자에 먹일포자에 먹일포. 지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효.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효성이 돼 보세요. 까마귀가 늙은 어머니에게 대먹이는 효성.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가 자라면 어미의 새가 막 물어주는 거 보셨죠? TV에서. 그런 것처럼 이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반포지효라고. 까마귀. 까마귀 말하는 거고요. 3번은 혼정성신. 혼정성신. 뭔 소리냐면, 혼자는 뭐냐? 혼자는 뭐예요? 저물혼자예요. 저물혼. 황혼 이혼할 때 손자 쓰는 거예요. 정, 바늘 정자. 성자는 새벽을 나타내요. 새벽, 혼전, 혼전 신성. 혼전 신성. 이게 새벽 신자예요, 새벽 신자. 새벽 신자, 살필 성자. 그러니까 다시 저물 때, 저녁에 발을 닦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녁에 어머니 이부자리 해드리고. 새벽에 살펴. 괜찮으시죠? 혼전 신성이죠. 살필 성자잖아, 살필 성자. 혼전 신성. 성신이 아니라. 뭐 빨리 말하다가 꼬였어요. 혼전 신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는 뭐라고요? 밤 사이에 그 부모님이, 우리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안부를 살피는 거예요. 부모님의. 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적 회균. 4번은 육적. 사람 이름이에요. 회는 품으로 했자고 귤도 있지 않아요. 육적이라는 사람이 귤을 뭐했다? 품었다. 해석해요? 육적이라는 사람이 육적은 원래 손권 아시죠? 삼국지에 보면 손권의 신하였어요. 손권의 신하였는데 육적이 그 귤을 품었다는 건데 보세요. 오나라 손권의 참모 육적이 6세 때 원술에게 받은 귤을 엄마에게 갖다 주려고 원술 몰래 품에 품었다는 데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주니까 내가 혼자 먹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품어서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5번은 뭐예요? 반의지효. 5번은 반의지효.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반자는 아롱질 반자예요. 우리가 때가옷, 꽃가옷 이런 말 하잖아요. 아롱질 반자. 오드자. 지는 뭐뭐의. 또는 또도.
그러니까 꽃가옷,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꽃가옷의 놀이 이렇게 번역해요. 꽃가옷의 놀이. 뭔 소리예요? 자식이 요즘 말하면 이거요. 한갑이 넘었어, 한갑이 넘었어.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계셔.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느지요. 밑에 나오죠? 늙어서도 때때 옷을 입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래서 몽고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참 치면 이 늙을 놓자고 이렇게 내자. 여기 작아요. 노래 잘하고 노래 잘. 이 말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70세 노인이 되어서도 알록달록한 떼떼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피워서 그의 부모가 자기 나이를 잊게 했다는 거. 옛날에 이렇게 70 노인이 됐는데 또 부모님이 이렇게 뭐 사신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하시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풍수지탄. 풍수지탄. 이게 뭐예요? 바람풍자 나무 숫자에 지는 몸무의 탄 한탄을 탄자입니다. 바람 맞은 나무의 한탄. 바람 맞은 나무의 한탄. 이거 뭐라고 한다? 풍수지탄. 자, 서울대 우리말로. 그러니까 바람 맞은 나무의 한이 뭔 소리냐면, 그 밑에 보세요, 밑에. 그 밑에 한자 보이십니까? 가로해놓고. 이거 읽어보세요, 한자. 그 밑에 가로해놓고 나오는데 뭐예요? 수욕양이 안 나와요? 아, 뭔 뜻이에요? 자, 수욕, 써보세요. 수욕, 정이 풍부시하고. 다육양이 친구대라. 거기 가로 안에 있을 텐데? 가로에가 있잖아요, 밑에. 있죠? 네.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나무가, 이 정자가 고유할 정자예요. 나무가 고유하고자 하나. 여기서 이는, 뭐뭐 이나 이런 정도에서. 바람이 그칠 진짜죠? 그치지 아니야. 나무가 뭐하고자 하나? 고유하고자 하나. 바람이 붙이.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작은 나무가 있어. 근데 부모님, 이게 큰 나무는 부모야. 이거는 나야. 근데 나무가 고유하려고 하는 부모님 없어버려요. 그럼 바람이 그치겠어, 안 그치겠어? 해도 걔한테 물 거 아니에요? 왜? 부모님이 막아줘, 안 막아줘? 있을 때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면, 자녀의 어렸을 때 막 다, 뭐, 학비 되고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식이 공양하고자 하나,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릴 때잖아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 부모님 뭐 계실 때 좀만 더 잘해드려야지 하면 어때요? 돌아가 계시죠? 그지 않나요? 그걸 말하는 수욕정이 풍부지 자유경의 친구들. 마지막 백유지효. 백유지효. 백유의 효. 이런 뜻이 백유지효. 이해가시죠? 그래서 백유의 효심과 같은 효심인데 보세요. 백유가 잘못을 저질러서 모친 어머니께 매를 맞는데 예전과 달리 어머니의 힘이 모자라서 아프지 않은 거예요. TV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슬퍼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걸 백유지효라고 해서 일제별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6페이지를 보시면 음을쓰시오 거기 다 있어요. 제가 아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31번, 12번도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그 제가 설명한 거에 보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걸 제가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좀 보시고 뭐 19번 같은 경우도 뭐 반포지효라든가 아까 금방 했잖아. 호천만급, 그 다음에 혼전, 신성, 나오잖아요. 풍수지탄 뭐 이런 거고요. 23, 24, 25번도 아까 다 했던 거잖아. 맹자가 말하기를. 23번 보세요. 새로 뭐예요? 맹자가 말하기를 이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24번 지기가 이 길 다음날 키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영묘사 타파. 영묘사 탑 아래로 돌아갔는데 대 기다렸죠? 네. 가행 수레가 행치하는 거 기다렸어. 그래서 호련 뭐라고 했어요 아까? 감수라고 그랬죠? 갑자기 즐긴 잠자는 걸 즐겼다.
그 다음에 현, 지기, 봤어요. 지기가 바야흐로 수저라고 했죠. 아까 기억나죠? 아까 금방 했잖아요. 바야흐로 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왕, 탈, 벗었어요. 뭐였죠? 비환, 탈을 벗어가지고 찌, 두었다. 저 이때 제가 아니라고 저라고 그랬죠? 흉, 가슴에 두었어. 즉, 그리고 나서 곧 환궁, 궁궐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뭐 따로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것만 해버리면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거 했던 것들이니까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음을 달아보시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거기 앞에 펴보세요. 어디를 펴냐면 11번부터 15번은 그 앞부분에 그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 있죠. 네.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네. 뭐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한 학문. 뭐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의문론. 22페이지 1번에 나오네. 네.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가 박혀있는 아래 위 턱뼈의 구멍. 뭐예요? 시종 이렇게 쓰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자로 쓰는 건데 뭐 한자로 쓰려면 어려운 건 우리말 써도 돼요. 시험에 뭐 한자로 쓰는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좀 다양한 그러니까 제 강의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방송도 물론 좋은 방송이지만 저는 좀 더 다양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오시면 후회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제가 하여튼 이작듯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빨리 한번 3, 4, 5과 정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좋은 게 여기에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보이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아 제가 좀 공부 좀 했구나 그런 생각 들죠? 제가 좀 이것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같이 이렇게 학생으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고 잠깐 그 저희 형님 와서 또 한 말씀 하시죠. 했는데? 아니 그래도.